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역술가 보은입니다. 오늘은 4월의 쥐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본 영상에 앞서 복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것입니다.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운세를 좀 알아볼까요? 먼저 재물운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시기입니다.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. 또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지요. 새로운 직무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.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애정은 연애도 분명히 해야죠. 예,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십시오. 이 건강에 신경을 또 써야 하겠지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1984년 갑자생. 이 갑자생의 재물운은 어떨까요?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. 중동적인 지출을 자제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직장운은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을 해보십시오. 동료들과 협력과 또 소통이 중요한 달입니다. 애정운 살펴볼까요?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.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십시오. 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. 건강운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쥐띠입니다. 이 양력 4월은 금전적으로 좀 풍요로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. 충동적인 지출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할 텐데요. 꼼꼼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직장운에서는 도전적인 태도로 또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업무 능력의 인정을 통해 승진이나 보너스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애정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. 이 봄에 특히 양력 4월에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구축이 아주 중요합니다. 건강운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. 이 계절의 변화에 몸에 적응을 하느라고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평소에 힘써야 합니다. 이 규칙적인 생활과 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1960년 경자생. 재물운을 보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 것 또 한번 운이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
무리한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직장운이나 이 사업운 쪽을 한번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많을 거예요. 한마디로 인생 후반전 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업 파트너나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이 사업의 성장과 함께 수익도 증가하는 달이거든요. 잘 챙겨서 여러분들 것 만드시기 바라고요. 예정운에서는 이 싱글인 부인들 계시잖아요. 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될 텐데요.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. 기혼자들은 서로에게 좀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달이라고 보여집니다. 건강 쪽은요. 건강에 정말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예요. 이 계절의 변화에 몸이 조금 나른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피로가 살짝 누적이 될 수 있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.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1948년 무자생입니다. 재물운은 부동산과 같은 안전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요.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돈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 직장운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.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건강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. 무시 못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일 것이고요. 또 이유 모르게 피곤해지고 몸이 축축 처질 텐데요. 이럴 때는 이 휴식만 한 게 더 좋은 게 없어요.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. 애정운은 이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강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데요. 특히 이 관절이나 이 근육 관련의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요. 좀 더 영양가 있는 제철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리라고 봅니다. 오늘은 4월의 지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